재밌는 거를 가지고 오겠어요. 잔인한 거 아니야? 잔인한 거 아니야. 응? 뭐야? 히티가 뭐야? 짜자자잔! 바박지 놀이에요. 어렵겠다. 안 어려워. 받아. 하나도 안 어려워. 사양 천문서도 있고요. 이건 뭐야? 게임. 여기 있어, 선이 거. 응? 선이야. 네, 우리 여기 정리. 뒤집어봐봐. 아빠 뒤져볼게. 어떻게 돼?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부러워서. 아, 저런 게 있었나? 저런 것도 있어요? 그래, 있었어, 있었어. 한 장씩 한 장씩 놓고 그렇지, 뒤집어. 한 장씩 하는 거죠. 아, 뒤집었는데 안 뒤집어져요, 지금. 아, 헤어링이 안 돼서 그러나? 아, 한 장씩 뒤지는 거 바람 불고. 그렇지, 싸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 높이 쓰면 더 쉬워져. 막 침, 침. 아우, 좀. 뛰었어. 제가 어지럽지. 그래서 우와 대박. 모기 생기는 나닮았네. 이런 거 알았어. 와 끝을 봐야 돼. 어지러워. 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갖는 거야. 와. 설마 엄마도 한번 해볼래? 잠깐만. 힘내가 힘내가. 아, 짐지가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불어서 그래요? 하이모 하이모다. 하이모. 하이모는 뭐예요? 하와이 이모의 줄임말. 하와이 이모가 이렇게 하이모. 하이모. 하와이 사시는? 네, 내 저기 친구. 김수 씨 친구죠? 그쵸. 고1 때부터 친구였죠. 근데 친구를 떠나서 패밀리예요. 가족 같은 친구. 하이모. 그 하이모 하면 뭐가 생각나? 못생긴 남. 조용해. 못생긴 남. 선아, 엄마 완전 탄력 받았거든. 지금 필 받았어. 뭐 때문에? 필요한 문제로. 화난 거야? 아니야, 그냥 봐봐. 화난 게 아니야. 아니야, 기분 좋아서 억압이 됐다고. 필 아니야. 아, 필. 아, 필 받아가지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뽑기 달고나. 추억의 달고나. 아, 달고나. 준비 완료. 왜 그렇게 난리 났더라고요. 자, 달고나가 아, 제 친구 맞아. 의선일까요? 선수예요. 비벼, 비벼. 비벼는 아니에요. 비벼. 아니, 녹은다, 비벼. 선이 한번 해봐. 응. 괜찮아? 녹은다, 녹은다, 녹은다. 선이 잘할 수 있어? 녹아. 너 많이 구운 거 아니야? 아니야, 한 숟갈. 녹아, 녹아. 살살, 살살, 살살 녹이는 거야? 베이킹 파우더는 안 넣어? 베이킹 소다. 식 소다. 아니 마지막에 넣었지. 오빠 안 해봤어? 있긴 있어? 오빠 안 해봤구나 어렸을 때. 아 내가 이런 거 하고. 대박 조건. 어쩐지 안 좋아. 어렸을 때 한 번도 뽑혀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소다를 적당히 양을 넣어주세요. 어. 달고나 색 됐다. 이제 몰랐잖아. 더 시켰듯이. 엄마? 뻑치고 뻑치고 뻑치고. 야. 하여튼 이걸 한번 누르고 찍고 해야지. 아, 이걸로 하는 거네. 못 찍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찍었냐? 아, 먹고 싶다, 갑자기. 뽀뽀 아. 찍어봐. 어제도 먹었어요. 먹었어요? 우선 찍어서 우선 뽑아. 아니, 우선 찍는 거. 그래. 어, 봐봐. 책임지고. 야, 오징어 게임 한다? 나는 그런 거 찍어. 야, 식는다, 식는다. 우선아, 망쳤어. 어어어. 아, 저럴 때는 바닥에다 놓고. 눌러. 내려, 내려. 백조 컵도. 찍어, 찍어. 미세사 보이지, 미세서. 밖에 불 것 같아. 선이 아파야죠. 오, 저 좋겠다. 엄마! 내가 이렇게 하나 아빠!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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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목 조금 뽑고 살았대. 오, 우리 저걸 간식 없을 때 먹던 것들 아니야. 엄마가 일어났다. 선이 침 받은 거야. 제대로 하는 거야. 아, 제가 지금 침 받은 거야. 아, 우리 학교 앞에 탁 있었는데, 저. 아, 계속 뭐 하는지 계속 저기 하고 있었던 거야? 손이 잘 뽑는 거 봐. 깜짝이야, 되게 우와, 손이 뽑았어! 어? 저 뽑았어. 오, 뽑았어, 뽑았어. 하나! 아우, 대박. 맛있다. 맛있다. 근데 우리 선이가 키가 제일 크잖아. 아, 그래요? 엄마는 키가 한 3, 4학년 키예요. 어우. 어떻게 알았어? 엄마, 선아, 우리 선이 배우 됐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어머, 맞아. 배우가. 현빈처럼 될 거예요. 어머, 어머. 우리 선이가 현빈처럼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선이가 되고 싶은 건 뭐야? 유튜버, 그다음에 가수, 또. 배우. 배우. 게임 부마. 어? 게임 부마. 아빠 지금 뭐가 제일 먼저 칠 수 있어?
아빠는 선이가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해도 되고 선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 그냥 잘 생각했어, 선이. 프로게이머 좋다. 게임 뭐라고? 게임 개발. 게임 개발자? 어, 게임. 멋있어. 이야, 개발이 뭔데, 선이야, 개발. 난디. 맞아, 맞아! 아, 선이랑 친한 친구, 선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몇 번이야? 9번. 와. 아빠는 엄마 처음 어렸을 때 만났을 때 뭐가 제일 이뻤어요? 눈이 제일 이뻤어요. 그리고 엄마 얼굴 보고 충격받았던 게 세순에게 눈썹이 없었어. 잘생긴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게 이뻤다는 거야, 안 이뻤다는 거야? 이뻤어, 이뻤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선이 박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강원래 씨, 김송 씨 데뷔하기 네. 전부터 네. 사귀신 네. 거였죠? 군대에서 서로 이제 연애 편지를 나누고 네. 이제 제가 제대하고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김송 씨도 또 콜라로 데뷔했죠? 네, 콜라로 데뷔했고 저희 남편은 클론으로 먼저 데뷔했죠. 맞아요. 클론으로 데뷔할 때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 또 스케줄도 없었어요. 가요톱 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가요톱 때는 방송 이후에 아마 두 달치, 석 달치 강연 꽉 잡히는 빵터 그렇죠. 하루에 한 7개, 8개씩 막 소화해내면 대박이 났었죠. 완전히 막 초대박이 났죠. 국민, 국민가요. 국민가요. 손자리 잡아라. 저 같은 소속사에서 저희 남편 강원래 씨는 완전히 막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사실 한류라는, 한류 스타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클론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대만에서 인기가 대만. 엄청났어요. 대만 어쩌나 대만에서는 그 대만 가수를 바꾼 거죠, 한국 노래를. 그렇죠. 그래서 그 원곡 가수가, 그러니까 우리 노래 중에 도시 탈출이라는 노래가 대만에서 한 십몇 주 동안 1위를 했었대요. 그래서 대만에서 가장 많이 팔린 팝송 음반이 우리 음반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98년도 대만 인터내셔널 차트 전체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가수로서 40만 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해서 대만에서 아주 획기적인 뭐 진짜 대단했었죠. 야,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엄청났었죠. 그렇죠, 꿈다리 잡아라는 진짜. 아, 그럼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알잖아. 인기 있었다고 우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믿으셔가지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믿어 아, 그래 알았어 파이팅 뭐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저는 네. 그 아들 선이와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아들 앞에서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저희 남편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네. 선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결혼 후에 선이 가지려고 13년 동안 시험관 하기를 7.8개로 성공을 했어요. 아, 8번. 근데 그때 성공했던 그날이 결혼 기념일 딱 10주년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 그렇게 해서 정말 대부분 귀하게 신비하게 갖게 됐고 또 태어나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지금 시험관 하게 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하면서 부부들이 많이 지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우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많이 네. 지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힘든 시기를 넘어서 지금 네. 이렇게 축복의 아들이 네. 이 가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제 계속 힘듦의 연속이죠? 정확히 한 11년 정도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도 저는 한치의 뭐 갈등 없이 나는 그냥 나는 온리 강원래였는데 그는 그 이제 선택하고 나서의 삶에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참 힘들었어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럴 때만 제가 남편한테 많이 이제 제 성질이 막 나온 거죠, 막. 그래요. 지금은 뭐 사실 강원래 씨보다 구준엽 씨가 더 큰 일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가 누구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봐봐요. 결론적으로는 이 두 부부에게는 이렇게 선이라는 아, 축복의 네? 그리고 그러기엔 너무 똑같이 닮았잖아요.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미님이에요, 그냥 그죠? 진짜 요즘 이렇게 행복할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합니다. 그럼요, 아이가 주는 큰 맞아요. 기쁨입니다. 맞아요. 네. 사실 속사정 없는 부부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서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네. 그리고 같이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 지금이 행복이라는 게 너무 맞아요. 멋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요. 네.